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살아가면서 꼭 그것이 똥인지 아니면 된장인지를 맛을 봐야 알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맛을 보기 전에, 직접 경험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가가 자신의 영역을 계속해서 확장해서 민간을 옥죄고 민간에 간섭하고 개입하는 이른바 국가주의, 국가개입주의, 국가의 규모를 키워가는 시대 상황을 목격하면서 이렇게 가면 정말 한국이 정말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오랜만에 젊은 날 무척 좋아했던 자유주의 사회철학자이자 경제학자인 프리드리히 폰 하이에크에 관한 글을 민경욱 원고 측 변호인단에 속하는 현성삼 변호사가 올린 페북으로부터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의 선택과 책임을 강조하고 권력의 크기를 줄여나가는데 강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유주의 철학은 우리나라에서는 그 역사가 그렇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아주 일천한 편입니다. 예전에 연구소를 이끌던 시절에 자유주의 시리즈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책이 벌써 한 100여 권 정도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만, 하이에크 저서들을 자유기업원이라는 이름으로 부지런히 발간하던 일이 30년 전의 일입니다. 결국 사람도 생각의 한계만큼 성장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 사회도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의 그런 크기나 또 생각의 종류에 따라서 결국 한계가 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이 가난하면 삶도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가난과 쇠락으로 가는 지름길인 국가주의의 망령이 지배하는 사회로 가고 있는 이땅 사람들이 한번 새겨봐야 될 글입니다. 현성삼 변호사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개인이 자주성과 자립성을 상실하고 타인에 의존하면 노예가 됩니다. 나약한 인간은 타인의 기대려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인간의 속성을 파고든 것이 전체주의이고 공산주의입니다. 이들은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져 준다고 달콤하게 속삭입니다. 기본소득을 주고 교육과 의료를 무상으로 제공해 주겠다고 꼬들깁니다. 그렇게 어떻게 됐습니까? 북계를 보면 됩니다. 무상교육과 무상의료의 결과 배우지도 치료받지도 못하게 되었고 급기야 먹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권력이 집중되면 반드시 부패하게 됩니다. 그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공산당은 인민을 위해 독재하겠다면서 일당 독재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당은 인민대표의회로, 인민대표의회는 인민위원회로, 인민위원회는 상임위원회로, 상임위원회는 제1비서서기장으로 권력을 부임하고 집중시키게 됩니다. 결국 서기장과 공산당원들이 인민 위에 군림하고 인민을 노예하여 인민의 고열을 빨아먹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개인의 자유를 포기하고 국가에 자신을 맡긴 결과입니다. 아주 짧은 그런 글이지만 개인이 살아가면서 당면하게 된 불확실성이나 이런 부분을 두려워해가지고 국가 권력이 계속해서 개입해서 자신에게 무엇인가를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노예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사회가 지금 그런 곳으로 가고 있다는 점을 우려스럽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성삼 변호사가 쓴글 하단에는 또 다른 장문의 글이 실려 있습니다. MJW님의 글입니다. 최재영 후보는 국가가 모든 국민을 책임질 수 없다. 국민 스스로 삶을 책임지고 국가는 국민이 그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판만 깔아주면 그만이다. 민간 부분의 정부 개입은 최소한으로 줄여야 되고 세금 부담도 전체적으로 줄여야 되며 뒤처지는 국민들에 대한 책임은 국가가 져야 된다. 소홀히 할수 없다 말했다. 이게 여지껏 그렇게 나를 포함한 자유진영에 떠들던 바로 그것이다. 작은 정부와 국가 개입의 최소화와 선별적 복지, 이것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진짜 여지껏 나온 역대 대통령 후보 가운데 가장 자유주의적 발언이 바로 최재형 후보의 발언이다. 아니다 다를까 하태경 같은 인간은 저것을 왜 국가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국민에게 모든 책임을 져라 하냐면서 앞뒤 맥락을 자른 비열한 말꼬리 잡기를 하고 있다. 언론사 역시 야마를 저리 뽑고 있다. 비겁한 사람들이다. 그 뜻이 아닌 건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진영이면 기자를 관둬야 되는 것이다. 그 진영으로 어떻게 기자를 하겠나? 하태경같이 태생이 586 좌파 진영에 전향했다고 해도 머리의 한계가 거기까지밖에 가지 않는다. 저도
하태경 씨가 쓴 페북글을 읽고 여전히 그 한계를 못 벗어나구나. 전향했다고 하지만 결국 그 586 운동권의 젊은 날의 그 마인드셋을 이렇게 벗어나야 힘들구나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다. 제발 좀 정부가 다 알아서 해주겠다. 이 마인드 자체를 버려야 된다. 솔직히 공직에 앉아 생산은 있는 일이라고 한 번도 안 해보고 권력에 취해 거들먹거리기나 한 사람들은 대부분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살아낸 민간기업 국민들 머리를 따라갈 수가 없다. 다시 말해 당신들이 지원해주는 머리 짜는 것보다 국민들 내버려 두면 더 똑똑하게 잘 살아간다. 이 말이다. 간섭만 안 해도 잘 된다. 이 말이다. 이 것이죠. 문택동 겪고도 잘 모릅니까? 특히 우파람에 저 발언 비난하는 그런 바보들이 있다. 문택동이 모든 걸 정부가 해결해 주겠다고 나서서 결과가 지금 어땠나? 부동산 어찌 됐냐고? 시장에 정부가 적극 개입한 결과가 뭐냐고? 당신들 두 눈으로 매일매일 보면서도 최재형 후보의 저 말을 이해를 못하나? 그래서 당신들 역시 이미 노예란 거다. 스스로 해결할 의지는 없고 그저 정부가 뭘 좀 해주고 이것만 기다린 노예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우파 좌파 할 것 없이 저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 진짜 허탈하다. 이게 정말 어려운 것인가? 스스로 두 발로 일어설 의지는 없고 정부가 뭔가 해주기를 바라는 노예 근성. 언제부터 이 나라 국민들 머리가 이렇게까지 썩어 빠져버렸나? 농사나 짓고 노름과 술에 빠져 지내던 게으른 조선이 그 종자를 박정희란 사람이 나와서 새말운동으로 스스로 일하고 스스로 일어서라는 마인드를 심었다. 그 결과 고속성장을 이뤄냈고 국민들 개개인도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었다. 새말운동의 3대 지표와 자립근면협동일 겁니다. 자립근면협동인데 자립근면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다시 글이 계속됩니다. 그게 몇십 년도 안 돼 이렇게까지 정부에만 의존한 노예가 판치는 나라가 되어버렸다. 어떤 사람들의 선동으로 이다지 국민들의 의식이 다 모조리 조선으로 돌아가 버렸나. 진짜 안타깝다. 당신들은 정부에 기대고 나으리가 주는 밥 한 그릇에 행복해하는 그런 노비 노예로 살아라. 난 거부하려고 한다. 하예크의 노예의 길이나 다시 정독해야겠다. 제발 하태경 같은 부류는 꺼져다오. 정말로 부탁이다. 당신 같은 사람이 정권 잡아서 국민들 내가 도와주겠다 마음 먹는 순간 망한다. 그냥 당신은 은퇴해서 빠져주는 것이 국민에게 이득이다. 대단히 자유주의적 철학, 생활 철학을 가지신 분이 쓴 겁니다. 현성삼 변호사의 글이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렸던 이 글이나 간에 정말 자유주의적 그런 시각이 투철한 그런 분들이 쓴 거죠. 엄JW입니다. 우리 전 세대 사람들이 물론 나라가 보태줄 것도 없었지만 나라한테 뭘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어떻든 내가 성실히 열심히 해서 내 가족을 내가 챙겨야겠다. 바로 그 힘 때문에 세계를 상대로 비즈니스도 일으키고 공장도 만들고 회사도 만들어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자립자존의 강한 그런 근성과 기질과 태도가 이렇게 무너지게 되면 개인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는 것이죠. 아주 그냥 순식간에 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재난지원금을 주면서 재정을 탕진했다는 것도 큰 문제지만 그 재난지원금을 가지고 국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허무는 것은 더 큰 죄악인 거죠. 죄짓는 정치인들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국민들이 속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나라가 돌아가는 행편을 보게 되면 나라가 나중에 똥인지 된장인지 직접 맛봐야 되는 지경까지 아마 갈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저는 자주 하게 됩니다. 젊은 날부터 정말 이 문제가 갖고 있는 심각성을 깨우쳐가지고 연구소 세우고 또 밀턴 프리드만이나 프리드리히 폰 하이엑이나 미제스 같은 그런 자유주의 철학자들의 책도 번역하고 그러나 어떤 사회는 그 사회의 기본을 빠른 시간 내에 돌아가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자. 열심히 해보자. 잘 살아보자. 그렇게 해서 왔더라도 잠깐만 예, 그렇게 잘못되면 그냥 금세 과거로 되돌아가 버리는 거지. 그런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 거죠. 생각이 그냥 무너지게 되면 막 그냥 다 끝나는 거죠. 예. 국가가 뭐 근로시간까지 왜 규제합니까? 선물한도까지 왜 규제하려고 듭니까? 그게 정신이 있는 일입니까? 정말 정신 나간 일이죠. 놀라운 것은 어쩜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나라를 망가뜨릴 수 있냐 이야기. 오늘 어떤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무슨 경기도에는 교육청마다 무슨 모 장관 아들이 세운 무슨
회사에게 일감을 주지 못해서 안달이라고네. 그게 다 뭡니까? 권력을 자유 공정한 선거에 의하지 않고 잡게 되면 다 끼리끼리 해먹는 거죠. 뭐 뻔한 거. 그 역사가 증명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거란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교체를 해줘야 부패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그냥 부정을 저질러도 국민이 침묵하고 그냥 야당 후보들도 다 입을 닫고 있으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나라가 망한 거죠 이미. 그러니 뭘 걱정하겠습니까? 그냥 기계 돌리면 다 저 당선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국민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참 나라가 이렇게 허물어진 걸 보면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건면, 자립, 협동, 참 가난한 시절을 조금 기억을 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어렵게 어렵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라. 이 나라를 하나도 공을 못 세운 586 정치인들이 이렇게 야무지게 말아먹으니 참 딱한 거죠. 나이 드신 분들 더 심하겠죠. 더 가난을 많이 우리보다 경험했을 테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